지금 분위기는 뭐 저희가 예선전에서 1패를 했지만 최근에 2승을 해가지고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좀더 빨리 생각을 하고 플레이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뭐 상대가 뭐두 명이 같다고 해서 저희는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뭐 저희는 그두 선수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팀을 자체를 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뭐 딱히 어떤 생각보다는 그냥 강인이가 간절한 마음에 또 저희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저희는 뭐 이렇게 표현을 못 한다면은 강인이는 좀더 이렇게 저희보다는 더 강하게 표현을 한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둘다뭐 비슷한 점은 이렇게 크게 뭐 팀을 위해서 좀 활력소 좀 이렇게 좀더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고 뭐 승호 뭐 그런 것 같아요. 네. 만약 넣는다면 저희는 뭐 산책 세레머니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특별한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실제로 경기를 봤고 또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산책 세레머니를 하는 걸 보고 크게 감명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강인이가 좀 부탁을 저한테 했는데 뭐 저희가 이번에 내일 경기에서 그 경기장에 오시는 팬분들이 만약 오신다면은 많은 분들이 좀 애국가를 부를 때좀 크게 같이 불러주시면 애국가를 부를 때부터 저희가 좀더 압도했으면 좋겠다는 좀 말을 좀 전해주라고. 제 기억으로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대표적인 세레모니니까. 네. 워낙 그게 저희가 TV를 보면서도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아마 다 그걸로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스포츠는 결과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2승을 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. 근데 감독님께서도 어제까지만 즐기고 이제는 다시 16강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분위기가 차분해진 것 같아요. 당연히 16강전이 포커스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한일전이다 보니까 저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리고 국민들도 다 저희가 이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많은 댓글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큰것 같아요.